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브이로그 함수 중에서 마지막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브이로그업은 최초 매칭만 검색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서우라는 고객명을 이 리스트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이서우라는 값을 매칭하게 되고 거기에 해당된 내용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중복된 값이 이서우, 이서우, 이서우 여러 개가 있을 때 첫 번째 값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항목을 불러오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에는 룩업 함수를 응용하면 되는데요. 공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소만이란 고객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 표에서 마지막부터 올라와서 검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매칭되는 값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불러올 건데요. 에즈 파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에즈 파일을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상세 내역서, 서비스 명단, 직원 명단, 고객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명이랑 서비스 내용 담당자는요 각각의 명단에서 불러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이 방법을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에즈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객 명단은 표로 작성이 안 되었을 거예요. 일단 이 고객 명단을 표로 바꿔줄 건데요. 고객 명단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표로 바꿔줄 거고요. 지금 현재의 명단에는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표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JTA 가져가지고요. 이 표 이름을 고객 명단으로 바꿔 줄게요. 자, 그리고 상세 내역서로 오신 다음에 이 고객명을 고객 명단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객 명단에 오빠두라는 고객이 추가되면은 이 상세 내역서의 고객명에도 오빠두라는 직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데이터 오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에서 목록 선택하시고요. 소스에다가 인다이렉트 쓰신 다음에 가로 여시고요.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저희가 방금 넣었던 표 이름 고객 명단이 되겠죠? 고객 명단 쓰시고 큰 따옴표 달아주시고요. 가로 닫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고객명을 저희가 방금 입력한 이 표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브이로그업 함수를 사용한 표의 경우에는 고객명으로 김서환을 검색하게 되면은 현재 이 테이블에서 첫 번째 매칭이 되는 김서환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매직 세팅 펌, 기본 요금, 방문일, 담당자 등등을 이렇게 불러오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해당 고객의 마지막 방문 내역을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요 이 룩업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구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룩업 함수를 통해서 2를 검색을 할 거고요. 검색할 범위는요 1 나누기 해당 범위 A2부터 A20까지 범위에서 L3이랑 매칭이 되는 값을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은요 첫 번째로 김서환이랑 김소환 일치가 있죠. 그래서 1 트루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서호랑 김소환이죠. 0이 될 거고요. 세 번째 0 0 0 0 쭉 가다가 김소환이 있으면 1 0 0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범위는요 1 나누기 1 1 나누기 0 1 나누기 0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김소환이란 값이 있으면은 1 나누기 1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면서 최종 출력값은 1 그리고 디비전 0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뜰 겁니다. 이유도 마찬가지로 디비전 0 오류가 뜰 거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이 검색할 범위 안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출력할 범위는 C2부터 C20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룩업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묘사일치만 검색을 하고요. 해당 검색하는 범위는 항상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잘 동작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 5, 6, 5, 6, 5, 6, 5, 6 그리고 김서환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1이 출력이 되고요. 또 이렇게 오류가 출력이 되겠죠. 그럼 룩업 함수는요 현재 이 값을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록이 있으면은 이 목록에서 마지막부터 현재 찾고 있는 이보다 작거나 같은 값
현재 저희는 이 값을 2라고 입력을 했지만 1.5도 상관이 없고요, 1.1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이 마지막 값부터 검색을 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정서변이라는 값은 5류가 될 거고요, 여기는 1, 5류, 5류, 1, 5류 이런 식으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2보다 작거나 같은 1값이 있는 셀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출력값이 25,000원이라는 값을 여기에 기본 요금의 셀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브이룩업을 사용하면은 최초 매칭만 검색하는 반면 룩업 함수를 응용하시면은 이렇게 마지막 매칭되는 항목을 검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